하나 둘 셋. 서울리가시 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. 저희 NCT 드림이 2022년 SBS 가요대전에 함께하게 됐습니다. 가요대전에서 저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. 오 마이 갓. 한번 봐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2022 가요대전입니다.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에는 각각 2022 가요대전을 스포할 수 있는 힌트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가요대전을 기다리고 있을 팬들에게 힌트를 보고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2022 가요대전을 직접 소개해 주세요. 따뜻한 선물이다. 네. 선물 확인해 볼까요? 선물 팍팍 까야죠. 뭐야? 아~ 어? 아 이거 어드벤트 캘린더. 어드벤트 캘린더군요. 이 안에 2022 가요대전 힌트들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. 세 가지. 한번 뽑아볼까요? 오케이. 일단 7이 있을 것 같아. 7 드림이니까. 세 개를 다 찾아야 돼요. 렌즈 형이 좋아. 와우 와우 와우. 진짜 있어? 2층. 아 이거 잠깐. 아 진짜? 바로 찾은 거야? 그러네. 바로 탈. 옆에서 보면 다 있어. 14! 없죠. 오, 맛있겠다. 없죠. 아니 지성이 먹으라고. 내가 봤을 때 8. 고마워. 내가 봤을 때 8. 8? 8? 8이 있을까? 아니, 없죠. 난 17 해봐. 17. 아 17? 난 느낌 왔어. 나 지금 느낌 왔어. 나 지금... 아니 애들아 애들아. 난 진짜 느낌 왔어. 애들아. 24! 24 아, 지금 아, 느낌 왔어. 24! 무조건 싸우지 마! 싸우지 마! 싸우지 마! 아니 힌트가 아니. 그냥 다 생각해봐. 열어! 생각해봐. 다 열어. 생각해봐. 이거 캔디 아니야?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이게 김 16! 23! 23! 없어 없어.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2022 SBS 가요대전 소개. 소개.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와! 크리스마스 이브. 너무 큰 스폰데.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설레는데요. 빨리 12월 24일이 왔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. 그럼 다음 스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? 2번. 접니다. 제가 2번인데요. 2022 SBS 가요대전에 주제! Yeah. 2022 가요대전의 주제는 The Live Shoutout인데요. K-POP을 사랑해주시는 전세계 팬들에게 감사한 의미를 담아 다양한 아티스트분들이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모든 퍼포먼스는 All Live! 생방 진행됩니다. No 사전 녹화! 자, 자 이제 세 번째. 세 번째 스포 갑시다. 2022 SBS 가요대전 무대 스포. 무대 스포. 와 크게 외쳐드릴게요. 시즌이 잘 들어야 합니다. 5, 4, 3, GO! 아 이거 절대 모를 것 같은데. 다들 알 것 같아요. 표정 표정으로. 와 네 표정 표정. 네, 왼쪽에서 한 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혜찬 씨. 아 무슨 와! 어? 와 근데 솔직히 제노 때문에 다 알 것 같아요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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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준 것 같아요. 제가 아주 큰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2022 SBS 가요대전 3일이 남았습니다. 진짜 진짜 기대가 많은데요.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12월 24일에 얼른 만나요. 메리 크리스마스!